네, 오늘은 소액 경매 투자로 직장인 탈출하기의 저자 네일로의 시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원으로 부동산 투자하기랑 그다음에 이번에 소액 경매 투자로 이제 직장인 탈출하기 저자 네일로의 시작입니다. 네. 이제 책 제목이 이제 직장인 탈출하기라는 게 있으니까 작가님께서도 직장인이셨다가 지금 탈출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네,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경매, 공매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를 이뤄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된 거죠. 몇년 만에 탈출하신 거예요? 투자하신지? 저는 이제 10년 좀 걸린 것 같아요. 한 12년? 사실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도 충분히 경공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했는데 뭐 우연찮은 기회에 이렇게 경공매로 성장을 더 하게 돼서 직장의 근로소득보다는 이쪽이 더 괜찮기 때문에 이제 안 다니게 된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2년이라는 시간은 이제 작가님처럼 이제 경매나 공매를 공부하면은 누구나 12년이면 직장을 탈출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작가님이 좀 오래 걸리신 건지 아니면 빠르신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경제적 자유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셔서 그런데 직장을 안 다니고도 의식주를 해결하면은 사실 그만둬도 되죠. 근데 이제 좀더 욕심이 있으니까 좀더 다녔던 것 같고 충분히 뭐 10년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부동산이 좀 많이 좀 침체되고 있잖아요. 뭐 살아나고 있기도 한데 어쨌거나 과거보다는 좀 하락하고 있고 여전히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이런 하락장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시장이라는 게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기 때문에 하락장에 이제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상승장으로 또 오거든요. 그때 이제 또 매각을 하면은 큰 차익분 남길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락장일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적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아파트 빌라 뭐 주택 쪽에 이렇게 대부분 이제 쏠려 있는데 조금 부동산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토지도 있고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뭐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짜서 접근을 하면은 지금 시장에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작가님께서는 그 방금 언급해 주셨던 여러 가지 그 부동산 물건들을 모두 다루시는 중이신 건가요? 네, 그렇죠. 저는 좀 장르를 좀 안 따지는 편이고 예전에 이제 아파트 장이 좋을 때 제가 좀 아파트는 좀 조금 자제를 하고 정리하고 좀 정리하고 토지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토지 투자는 꺼려하시거든요. 왜냐하면은 목돈 잠길 수도 있고 매각에 대한 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 아파트 매각이 더 힘들잖아요. 네, 맞죠. 그렇죠. 토지도 재밌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접근하셔도 좋다. 그럼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시는 뭐 물건의 종류 같은 게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거는 아무래도 수요가 높은 부동산이겠죠. 뭐 실질적으로 뭐 원룸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교 앞에 이제 충분히 수요가 있는데 라든지 직장의 수요가 활발한데 토지도 꼭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 곳 그런 데를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작가님 책에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대부분의 투자들이 사실은 이제 뭐 서울이나 수도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작가님의 현재 활동지가 이제 포항 쪽이신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포항. 책에 실린 사례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동남부 쪽 이 포항 인근 쪽에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뭐 무조건 이제 뭐 수도권을 해야 된다 내지는 서울 안에 부동산만 투자해야 된다 이런 시도도 많잖아요. 뭐 인구 절벽이나 뭐 이런 우려 때문에 보시나요? 네, 그런 인구를 뭐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제 경상도권은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거든요. 인구는 이제 저희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는 맞죠. 대신 근데 그 인력이 어디서 데리고 오겠습니까? 저희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죠. 외노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쓸 거 쓰고 잠잘 때가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방 투자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스터디 회원들하고 했던 게 포항 경주 물건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스터디 회원들이 포항 경주 분이라서 그런 네. 거고 이제 서울 분들하고 하면은 또 서울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겠죠. 그럼 작가님 개인적으로는 뭐 지방 물건과 서울 물건 뭐 선호도의 차이는 없으신 건가요? 네, 없죠. 그냥 가치가 있는 거는 뭐 저렴하게 매입만 되면야 언제든지 환급이 되니까 네, 저는 좀 편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실제 작가님 이제 투자하신 사례를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네. 이제 8억 6천만 원대 상가주택을 경매로 하셔가지고 네. 6억 5천만 원에 낙찰 받으신 거죠? 네네. 이 물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요 물건 관련해 갖고는 네. 이제 경산에 영남대라고 네. 있어요. 영대가 있는데 대구에는 이제 대구 최고의 이제 사립대학교라고 하면은 영대를 많이 떠올리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산에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경산에 있는 영대 앞에 있는 물건인데 이게 19년도 말쯤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네.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기 이제 인근의 대학교가 휴교를 이제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했죠. 네.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분께서는 이제 8억 6천으로 2019년도를 매입을 하셨는데 매입을 할 때 이제 근저당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 보증금도 있을 건데 학생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겠죠. 그쵸. 네, 근데 이제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경매로 이렇게 물건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2년 뒤에 2022년도에 네. 저희가 이제 현장을 보니까 다시 학교가 이제 비대면 수업에서 대면 수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을 하고 저희가 이제 매입을 결정했던 물건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작가님께서 이제 시세조사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제 시세조사 하셨을 때 8억 6천이었던 건가요? 일단은 토지값만 해도 네. 6억은 넘기 때문에 오. 저희는 이제 건물이라고 해서 건물가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건물은 노후화가 진행이 됩니다, 확실히. 네. 하지만 토지는 지가가 상승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매입을 결정을 했던 거죠. 그럼 이제 토지값만 해도 6억이 넘는다고 했으면 네. 이거를 다른 투자자도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금만 네. 조사해보면 나오는 거니까. 네. 근데 왜 다른 투자자 적극적으로 막 작가님 높은 가격을 쓰지 않았던 걸까요? 일단은 네. 그 비대면 수업을 했기 때문에 2년 동안 또 혹시나 코로나가 또 터지면 비대면 수업을 또 할지 모른다는 겁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네. 사람들이 예, 사람들이 과거만 보고 투자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저는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실질적으로 요거는 학생들이 조금 멈칫한다고 해도 가지고 가면은 결론 학생들은 올 것이고 네, 그리고 밑에 이제 저희가 코인 세탁방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네, 또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실제 투자금 얼마가 들어가서 지금 몇 퍼센트 수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여기 이제 3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네. 네, 수익률은 이제 14% 정도 되죠. 와. 이래저래 다 따져서 네. 14% 되는데 지금 좀 더 올랐어요. 저희가 그 35만 원 받다가 네. 월세를 4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수익은 나고 있는 상황이고 3억 정도면은 대부분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어느 정도 들고 있는 금액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건물로 갈아타서 네. 이제 월세를 받으면은 노후 생활도 충분히 되고 네. 예. 한 달에 500 이상씩 올라오니까 충분히 생활이 되겠죠. 그럼 대출이 3억 5천이 나온 건가요? 아니요. 대출이 3억 5천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들어갔는데 네. 대출이 이제 규제 때문에 그때 네. 아무리 이제 은행을 나오고 봐도 한 2억 5천이 한계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2억 5천만 원을 받고 네. 그때 이제 목돈이 생각보다 1억이 더 들어가서 좀 고생했던 기억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나 퇴직하신 분들이 내가 다달이 좀 월세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로망이 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경매를 보실 때도 이런 뭐 다가구라든지 뭐 상가주택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네. 이런 물건들을 좀 내가 만약에 입찰하고 싶다 했을 때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상가주택하고 이런 물건들이 보증금들이 좀 많이 걸려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솔직히 명도 내보낸다고 하죠. 네. 기존에 있는 임차인은 근데 이제 보증금을 다 잃은 임차인들은 네. 내보내기가 쉽지 않죠. 아무래도 자기가 몇 천만 원을 그냥 허공에 날려버렸는데 그쵸.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만 좀 주의를 해서 좀 마음을 다 임차인들을 다독여서 내보낸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제 내가 안전마진 좀 두고 네네. 너무 급박하게 하지 말고 좀 여유를 좀 두고 이렇게 명도를 진행하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네. 그럼 명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 방이 엄청 많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 터져가지고 빈방이었어.
예, 이거는 조금 쉬운 명도 측에 속했는데 이제 돈이 뒷돈이 조금 더 들어갔다. 이사비 주셨어요?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대출이 1억이 덜 나오니까 아, 현금을 더 마련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다.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이런 다가구 주택 같은 상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방 공제라고 해가지고 네네. 대출할 때 이게 제한을 받잖아요. 내 생각보다 일반 아파트나 빌라보다는 어쨌거나 대출이 덜 나오는 거죠? 네네 그렇죠. 덜 나오죠 아무래도. 감정가에 이렇게 또 대출을 크게 일으켜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은행을 잘 찾아야겠죠. 아무래도. 아, 그러니까 해주는 은행도 있고 안 해주는 네, 은행도 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최대한 많이 해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 정도는 다 해준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는 다 해주고 그때 당시에 이제 대출을 쫙 쪼아서 은행들이 억수로 소극적이었어요. 아, 정부에서 또, 막 규제해가지고 네, 좀 더 해주는 데가 있었을 건데 이제 소유권 이전하는 날짜가 다가오고 하니까. 네. 급한 대로 좀 빨리 처리했던 것 같은데. 작가님의 책을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경매책 쓰신 분들 보면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이 분명히 하나 있어가지고 네. 그걸 집중적으로 하신 경우가 많아요. 또 특히 이제 소액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빌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작가님은 진짜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약간 올 플레이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분야를 안 가리시고 진짜. 네, 실질적으로 이제 직장이니까 큰 돈이 이제 목돈을 마련하기 힘들어요. 특히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내가 아무리 저축을 한다 해서 1년에 1,000만 원 정도 저축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신용으로 대출을 좀 일으켜서 물건을 매집을 하고 매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불을 일궈냈거든요. 저는 이제 토지 투자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다가구로 저렇게 해서 이제 돈을 뭐 월세를 다달이 받고 하면은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데 시세 차이도 받고 네. 월세의 흐름도 생기고 하니까 네. 그럼 이제 또 다른 다가구를 찾아다니면서 그런 물건들만 좀 할 것 같은데 네. 이 토지 투자라는 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돈이 잠길 수도 있는 거고 네. 이게 뭐 언제 개발돼서 언제 뭐 거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이 토지 투자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냥 가치가 있는 걸 그냥 매입집을 하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토지 투자도 하게 된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제 포항이라는 동네가 희소가 짓는 토지가 많아요. 특히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네. 바닷가 일선 토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희소 가치가 높죠. 서울에도 이제 강남이란 땅이 희소 가치가 높듯이 네.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지만은 바다 바로 앞에 있는 토지들은 희소 가치가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토지도 자연스럽게 또 눈을 뜬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 이런 거예요. 시세가 만약에 평당 뭐 얘가 1,000만 원이다. 근데 뭐 경매를 봤더니 500만 원에 나왔어. 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수요가 있으니까 평당 가격이 높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매입을 해서 만약에 시세가 1,000이다. 네. 우리는 900에 팔아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염려하시는 게 물론 시세가 1,000만 원에 형성돼 있지만 900에 내놓는다고 해서 900에 바로 팔리겠느냐 이런 우려도 사실 있잖아요. 토지 같은 경우는 아 조금만 싸도 바로 네. 팔립니다. 아, 그래요? 토지는 토지는 이제 그 꼭 참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냐면 평당 1,000만 원 하는 데는 지방에서는 희소가치가 엄청 그렇죠. 수요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네. 평당 만약에 100만을 깎아준다고 치면은 네. 토지가 이제 한 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쵸. 매각할 때 네. 만약에 100평이다 하면 거의 1억 싸게 사는데 그쵸. 안 덤벼들 사람이 없죠. 그래서 뭐 토지 투자로 뭐 좀 재미를 보셨나요 아니면? 네 항상 재미를 보고 있고 아니 솔직히 경공매를 이렇게 네. 매집을 하게 되면은 네. 사람들이 이제 가치를 좀 저렴하게 산다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해당 물건은 일반 매물로 안 나오는 거를 살 수가 있어요. 채권 때문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그런 이제 등기상의 오류가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또 매입을 진행하는 거죠 항상. 저는 이제 작가님 이제 만나기 전에 네. 이 투자 얘기를 한번 꼭 듣고 싶었어요. 모텔. 아 모텔. 아니 궁금해하시더라. 예,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모텔 하면은 네. 일단은 그 약간 지방에 있는 모텔에 제가 뭐 가보진 않았지만 네. 뭔가 장사 잘 안 되니까 나온 거란 생각 들거든요. 그러면 일단 좀 시설 노후됐을 것 같고 네. 여기 정말 사람이 오나 이런 생각 들 것 같은데 네. 이 모텔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뭐예요? 그냥 싸게 나왔으니까. 땅값으로 네. 이거 계산하신 거예요? 예, 네, 토지가가 토지가 이제 500평이 넘는데 이제 유찰이 많이 돼서 이게 5억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이제 토지값만 해도 그게 7, 8억이 되는데 네. 너무 싸니까 네. 이제 조사를 들어갔던 거죠. 근데 이게 또 이 무인텔이 네. 시조가 2018년도쯤인가 네. 준공이 돼가지고 새 거였어요. 2016년 18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거의 이제 새 건물이었고 그리고 시설도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코로나가
이제 2019년도 말쯤에 터지면서 상인들이 되게 힘들었죠. 네. 호텔도 또 사람들 수요들이 확 줄어버리고 그쵸. 사람들이 이동하고 이렇게 뭐 어디 가고 이런 걸 잘 안 해버리니까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요 모텔도 경매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모텔에 대해서 이제 임차인은 이제 보증금 2억 해가지고 이렇게 앉혀져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은 또 후순위로 근저당이 잡혀 있어서 이게 이제 낙찰 받으면은 이분께서는 보증금을 다 못 받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증금 2억이 뛰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명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분은 이제 결사적으로 이사비를 많이 달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저희는 이제 당연히 저희가 소유자가 됐는데 이사비를 과하게 요구하면은 저희가 드릴 수는 없죠. 그쵸. 드릴 의무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실랑이를 되게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종적으로 잘 합의가 돼서 내보내신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강제 집행 끝까지 갔어요. 끝에 이제 집행하려는 그 찰나에 이제 그분께서도 이제 상황을 인지를 좀 이제 하셔가지고 마무리가 좀 잘 됐어요. 네. 경매 물건을 보신 분들 아마 많을 것 같은데 네. 딱 봤을 때 이 모텔이 나왔네? 근데 여기 뭐 땅값 딴 건 알겠어. 근데 이미 건물이 지어져 올라가 있으니까 네. 모텔이 장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굉장히 큰 관건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작가님께서는 여기는 된다라는 확신이 있으셨던 건가요? 네. 이게 이 모텔이 네. 7번 국도라고 네. 좀 저희 지방에서는 좀 유명한 국도예요. 왜냐하면 이 국도를 타면은 바닷가를 쫙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를 하기에는 정말 최적의 국도란 말이에요. 드라이빙 한다고 하면은 네. 그래서 이제 남녀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 네. 결론은 이제 사랑을 또 나눠줘야 네, 되니까 네. 멈출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자리에 이렇게 네. 네, 했던 거고 아무래도 임차인이 이제 돈이 좀 많이 뛰다 보니까 관리가 네. 좀 많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가 이거를 좀 손을 보고 네. 조금 안에 이 모델링을 좀 통해 갖고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다고 보고 들어갔던 겁니다. 네. 아 그럼 뭐 따로 뭐 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모텔 앞에 서 있어서 몇 명 들어가니 체크해보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안 해보고 이건 7번 국도야 이건 될 수밖에 없어라고 그냥 그렇게 해서 결정하신 건가요? 저희도 네. 현장 가봤죠. 당연히 뭐 입찰을 하기 전에 당연히 현장 가야 네.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동영상을 촬영 10분 동안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것도 평일 오후 낮 시간이었는데 낮 시간? 네. 네. 차량 두 대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텔은 이렇게 닫혀져 있는데 네. 살살 다 봤죠 안에 15개씩은 네. 차가 이제 5대 정도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고 그래도 입찰을 했던 거죠. 네. 아 그럼 이제 그 입찰 가 선정도 궁금하긴 해요. 네. 이제 쓰신 가격은 8억이죠? 네네. 8억 320만 원인가요? 네네. 이 가격을 결정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토지가가 8억 해가지고. 토지가 8억? 나는 건물 공짜로 얻겠다. 네, 그렇죠.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진 않고, 네. 저희도 토지가가 있으니까, 뭐, 안 돼도 토지만 해도 그 가격을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해갖고 수익도 충분히 창출시킬 수가 있으니까, 네네. 사실 이게, 200평 가까이 이 모텔은 기계 설비하고 이런 거 다 들어가면은 이 정도 지어 올리려면 10몇억 들어가요. 그쵸. 그냥 3억 14억이 그냥 들어가는데 13억 14억을 그냥 가져오는 게 제일 좋죠. 이게 2022년 8월에 이제 입찰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부동산이 막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고 네. 비관론이 막 있을 때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뭐 두렵거나 뭐 없으셨어요? 그런 거 하나도? 일단은 네. 그 조정을 받는 물건들이 아파트하고 빌라 쪽이지 토지 쪽은 아니란 말이죠. 사실 너무 아파트가가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쉬어줘야 될 타이밍이 와서 쉬어주는 거고 저희는 이제 가치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토지의 가치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제 8억에 입찰했을 때 이제 대출은 잘 나왔나요, 이거는? 그렇죠. 이제 상가 건물이니까 모텔도 네. 상가 건물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80% 대출을 받고 네. 실질적으로 자기 돈 2억에 와... 매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거 지금 계속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그럼 네. 2억 투자해서 지금 수익률 얼마나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고치고 광고가 안 돼, 홍보가 안 되니까 매출이 네. 일어나지 않았는데 네. 지금은 주말은 항상 만실을 찍고 있고 와... 몇 개죠, 방이? 방이 15개죠. 네. 만실은 지금 뭐 찍고 있고 네. 평일에도 이제 한 중간 정도 차오르기 시작해서 네. 곧 있으면은 저희가 원하는 수익률이 나올 것 같아요. 대박이네요, 진짜. 네. 만실이 주말 만실이면 근데 그럼 이제 막 그 모텔 운영이라는 건 이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네네. 이 과정에서 어려운 거 없었어요? 아, 일단은 홍보가 하기가 조금 까다롭죠. 아무래도 뭐 인텔이고 일하다 보니까 네. 일단은 주변에 현수막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달고 그리고 이제 그 모텔 홍보하는 데 있잖아요. 네, 플랫폼들. 네, 플랫폼들한테 네. 하고 네. 네, 하면서 이제 단골 고객들이 쌓이는 거죠. 그 전에는 한 번도 모텔 운영해 본 적 없으시죠? 네, 없죠. 그러면은 처음 이제 모텔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어느 부분이었어요? 뭐 인텔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상주를 해야 그렇죠. 됩니다. 사람이 안 보일 뿐인 거죠? 네, 사람이 안 보일 뿐이죠. 한 명은 꼭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그 인원을 처음에 맞추는 거에 쉽지가 않죠. 아, 사람 구하는 거?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네. 해가지고 결론은 다 해결이 됐으니까 네. 이제 모텔이 이제 수익률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럼 네. 주말 만실을 채우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이? 주말 만실은 이제 12월 31일부터 네. 이제 진행이 됐는데 네. 원래 크리스마스 날도 이제 저희가 만실을 기대를 했었는데 네. 네. 크리스마스 날 동파가 났어요. 네, 네. 네. 배관 동파가 나가지고 네. 그 고친다고 그 황금기를 다 놓쳤죠. 네, 먼저 고치고 빨리 해가지고 12월 말 저희가 제대로 운영하고 고치고 운영하기 12월 초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한 달 만에. 네, 네. 그래가지고 또 만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가끔 이제 평일에도 이제 좋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다각으로도 월세를 받아보셨고 모텔 운영의 대실료라고 했나? 대실료 받으시잖아요. 네, 네. 뭐 어떤 게 좀 더 나으세요? 뭐 수익률은 물론 모텔이 나갈 거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뭐 다달이 이제 월세나 이런 현금을 원하시는 분 입장. 에서는 네. 어떤 게 운영에 좀 편의성? 어떤 게 더 나으세요? 아, 그냥 돈을 좀 덜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건물 하나 사놓고 떠쳐주는 게 더 편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제 이 모텔 또 운영이라는 네. 게 네. 사람이 운영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쵸, 아무래도 그쵸. 좀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 이제 상가주택을 또 낙찰을 받으셨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가치가 미반영된 상가주택이라고 이제 소개를 주셨는데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땅값을 딱 계산해봤더니 네. 땅값에 사신 건가요? 이것도 그렇죠. 토지가에 토지가 이하로 샀어요. 이하로요? 네. 사실 여기가 네. 포항공대 후문 쪽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2018년도까지만 해도 이 여기가 상권이 형성이 안 돼서 네. 그 어두컴컴한 동네였거든요. 근데 이제 세입자들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신상권이라고 하죠. 경리단길처럼 네. 라면집도 생기고 돈가스집도 생기고 네. 덮밥집도 생기고 음식 문화가 이제 조금씩 발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부채 때문에 네. 이런 물건들이 사실적으로 일반 매물로는 잘 안 나온 물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경매로 나왔지요. 네. 그럼 이게 잘 안 나오는 물건이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눈독 들인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눈독 들이신 분들이 많았고 네. 거기 문의 뭐 많이 왔고 사실 주인한테 직접적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연락도 많이 갖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연락을 해드렸는데 네네. 답변이 없으셔가지고 결혼은 경매 때 저희가 네. 최종적으로 매입을 하게 된 그런 상가 주택입니다. 네. 그럼 이거는 지금 3명이 들어왔네요, 3명이? 네, 3명. 심지어 이제 1차 가격 이상으로 쓰셨고 네. 보통은 이제 한번 유치화 시킨 다음에 거기서 가격을 결정하거나 네. 또 부동산이 안 좋을 때는 뭐 2차, 3차까지 가기도 하는 거잖아요. 네네. 1차에 이제 과감하게 이제 쓰신 거는 이제, 네, 이제 이 가격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건물가는 이제 계산을 안 하고 네네. 토지가만 해도 충분히 이 가격에 받을 수 있다라는 네. 이제 확신이 있으니까 저희가 들어갔죠. 네. 제가 이 물건 접근했을 때는 이제 야 이거 4억 천이고 처음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아무것도 안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생각 안 하셨나요? 현장 조사를 하면은 네. 이 신건일 때 또 사람들이 얼만큼 조사를 했는지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건 때 조사를 할 때 진짜 이 인근에 사람들이 많이 조사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네. 그래서 분명히 경쟁자는 분명히 있다. 있다. 들어온 사람이 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최대치를 쓴 거예요. 그 상황에서. 네. 최대치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최대치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토지가. 토지가. 네. 일단 다른 사람들은 이제 토지보다 좀 싸게 살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던 거고. 네. 작가님께서는 그래 토지값은 줘야겠다. 네. 이게 토지값 맞춰서 이제 건물을 공짜로 얻겠다 이거군요. 그렇죠. 몇 년 된 건물이었어요, 이거는? 이게 한 30년 넘은 30년. 너무. 아, 건물은 감가가 네. 네, 30년 넘었는데 여기가 수요가 되게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상가의 월세가 기존 상가 월세가 너무 제대로 안 맞춰져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해서 상가 임료를 올렸거든요. 네. 네, 상가 임료를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올릴 수 있던 계기가 뭐냐면은 네. 장사를 하면은 권리금이라는 게 생겨요. 그렇죠. 네, 권리금이 생기기 때문에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이 권리금을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대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이거죠. 당신의 권리금을 우리가 보장을 해주겠다. 오, 대신 네. 월세를 이 가격을 해달라. 그러니까 80만 원 받던 월세를 200만 원으로 올려달라. 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쉽게 임료를 올릴 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저항이 없었나요? 저항은 없었죠. 왜냐하면 여기에 권리금이 네. 장사하는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잘 아시잖아요. 아, 그냥 너 그냥 이대로 나갈래? 아니면은 네. 내가 권리금 인정해 줄 테니까 월세 더 올릴래? 이거였군요. 네, 그렇죠. 충분히 이만큼 올려도 충분히 이쪽에서는 타격이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올렸고 네. 2층 상가도 그분이 이제 쓰고 계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 조금 더 올리고 3층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전세가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네. 3층 투룸인데 이제 네. 방 두 개, 거실 있고 부엌 있고 이런 주택인데 여기 원룸만 하더라도 전세가가 4,500이에요. 네네. 이제 그분이 이제 사실 임차인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조금 몸이 많이 편찮으시더라고요. 그 네. 약을 맞았는데 부작용이 좀 오셔가지고 시세대로까지는 올려받기에는 좀 그래서 조금은 가격을 다운시켜서 이렇게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제 보통 이제 임차인들이 이제 보증금을 뜯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경매 과정을 통해서. 네네. 이분들은 이런 문제는 없었나요? 네. 일단은 1, 2층 상가에 대한 보증금은 네. 경매가 진행되면서 월세를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리고 월세 납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때 당시 보증금도 좀 약하고 이랬기 때문에 받았고 3층 주택 부분은 네. 소액 임차인이고 해서 또 다 받아 오셨습니다. 네. 이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델링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리모델링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2층에 좀 누수가 발생을 해가지고 네네. 어차피 이제 이게 빨간 적벽돌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보기에도 좀 미관상도 그렇고 해서 네. 저희가 이제 방수액 도포를 하면서 같이 이제 외관 공사를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김에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도포를 하니까 임차인분들이 엄청 좋아하세요. 그쵸, 네. 네. 건물이 확 사니까 완전 달라 보이죠.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장사하시는 분 1층 상가 입장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되게 저희를 좋게 생각해 주시고 계십니다. 건물 가치도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실 그때보다 또 2층은 월세를 더 많이 받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산정했을 때 8억 5천 이상은 충분히 네, 받을 수 있다 매각했을 때. 두 배가 된 거네요? 그렇죠. 와. 아, 그 리모델링 하신 얼마 드신 거예요? 4천만 원. 4천만 원? 네. 야, 4천만 원을 투자해서 4억을 번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임료도 맞게끔 네. 맞춰놨고 네.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상가주택이었습니다. 이런 물건을 상가주택을 벌써 두 건이나 이제 소개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 제가 말씀하신 그 저평가된 네. 그런 상가주택 만나기가 쉽진 않죠. 아니, 놀렸는데. 놀렸어요? 네, 놀렸는데 네. 사람들이 볼 줄 모르는 아, 거예요.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작가님께서도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낙찰 실패하신 것도 있고 네. 낙찰이 된 것들은 소개해 주시 이런 거죠? 그러면 들어간 아, 것만 다 낙찰되시나요? 아니요. 저도 이제 폐차를 할 때가 있죠. 한 10건 중에 한 3건 정도는 폐차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폐차율이 좀 적은 이유는 네. 그 전에 임장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번에 가치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네, 네. 폐차율이 조금은 안 되는 그런 일단은 성공 사례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이제 하락장을 이기는 아파트 투자법을 또 네. 소개해 주셨어요. 네네. 이것도 경매로 이제 받으신 건가요? 그렇죠. 경매로 이렇게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락장에 좀 아파트 투자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한 나홀로 아파트인데 다 나왔어요. 아, 통째로? 네, 다? 통째로 네. 호시별이 다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은 네.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선 매수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내가 이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더라도 네. 주택공사에서 가져가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거의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네. 외관도 엄청 엉망이고 주차장 뭐 밖에 도로 뭐 이런 부분이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는 그런 복도식 아파트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감정가도 되게 저렴했었고 이게 이제 방은 두 개고 거실은 없고 네. 부엌이 있고 화장실이 있는 이런 한 15평, 18평 뭐 그 정도 되는 소형 네.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반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 매수권이 있다라는 걸 보고 입찰을 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보통 이게 거잖아요. 내가 힘들게 낙찰 받아도
어? 이거 괜히 내가 낙찰가 쳐서 상대방한테 좋은 거 해주는 거 아니야? 내가 네. 뺏기니까, 그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안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왜 반대로 생각하신 거예요? 일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는 주공아파트거든요. 주공아파트에서 이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은 이제 주공아파트에서 매입해서 내가 이 아파트들을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외관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아파트 도색도 할 것이고 엘리베이터도 고쳐줄 것이고 이제 주차장도 다 다시 고쳐주겠죠. 이제 그거를 보고 입찰을 결정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 낙찰 안 받아도 이게 한국 토지 주택공사에서 낙찰을 받은 게 물건 몇 개가 있으면은 그 이제 임차인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네, 그렇죠. 실제로 했나요, 그래서? 네, 설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요게 이제 감정가가 5천만 원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던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한 해 유찰 기준으로 3,800인가 뭐 하여튼 3천만 정도에 매입을 했어요. 네. 매입을 해서 저희 5개 중에 5개를 저희가 입찰 들어갔는데 3개는 주택공사한테 뺏기고 아, 3개는 자기들이 갖고 왔겠다? 네, 2개는 저희가 가져오게 됐고 실질적으로 여기가 100채 정도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개인이 들고 갔던 물건이 한 5채, 6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주택공사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는 요거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600만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세를 이제 5,500에 났기 때문에 우리 돈은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주택공사에서 외관공사도 다 할 거니까 그때 되면은 주공아파트가 요 정도 평수면은 7천 이상은 거래가 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한국주택공사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거래가 되는 호신이 몇 채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희는. 아, 그럼 뭐 어떤 거는 사고 왜 어떤 거 안 산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걸 알면은 저희도 이렇게 파악을 이제 왜 이거는 샀고 왜 이건 안 샀고 이거를 저희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은 한국주택공사에서 다 가져갔어요 거의. 이제 그 상가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 많을 것 같아요. 뭐 워낙 이제 뭐 많이 받으시기도 했고 이제 실제로 이게 또 살리기도 하셨으니까 또 리모델링까지 또 하셔가지고 건물 가치 높이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 하락장 시기에는 상가주택 아파트 어떤 게 더 맞다고 생각하세요? 투자는? 하락장 시기에는 그냥 가치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무조건 가치 일단 저는 이게 잘 따지지 않거든요. 가치가 저렴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들을 매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항상. 그러면은 뭐 사실 하락장이나 상승장 이것도 신경 안 쓰시고 그냥 가치를 평가해서 무조건 사시는 건가요? 아니요. 하락장일 때는 아파트 투자는 좀 조심하죠. 아파트 투자는 좀 조심한데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 경우에 저희가 3,800인가 이렇게 주고 샀잖아요. 여기 원룸도 전세가 4천만 원이에요. 아, 진짜요? 근데 이거 아파트잖아. 그러니까 너무 저렴한 거죠. 사람들이 이게 아 이거 너무 노후됐다. 아, 불편하다. 이게 엘리베이터도 7층 했으면은 한 계단 올라가야지 8층이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6층 뭐 이런 아파트 있잖아요. 중간에 딱 쓰는. 아, 네네네네. 그런 엘리베이터단 말이에요. 진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고물 아파트 왜 사냐 이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제 그런 걸 다 따졌을 때도 아 이거는 괜찮다 이 정도면은 가격대가 너무 저렴해서 샀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얼마가 이 아파트 얼마가 들어가서 얼마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돈이 안 들어갔죠. 사실 전세를 맞췄으니까. 아, 바로 회수를 하신 거군요. 네, 돈은 원금은 바로 회수하고 여기 아파트 리모델링 다 끝나면 외관 공사 다 끝나면은 그래도 적어도 7천에는 팔 수 있겠다 싶어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면 그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두 가지잖아요. 내가 그렇게 이제 내가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냥 월세를 나서 월세를 받겠다. 어떤 걸 더 선호하시는 편인가요? 저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아 빠르게 되는 걸로? 저는 뭐 크게 따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023년 1월에 또 낙찰을 받으신 상가주택이 있으시더라고요. 2023년 1월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거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굉장히 비관론에 좀 많이 차 있었고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는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전문가분들이 지금은 집 사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막 던질 때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상가주택이죠. 이것도 이제 복잡한데 나올 수 없는 매물이죠. 이거 우량 매물인데 왜냐하면 옆에가 공단이고 밑에가 부산 경제철 지하철이 다니고 있고 위에가 또 대학
학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 상가주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치가 한 15억 정도를 하는데 네. 근데 유찰이 되면서 60%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입찰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입찰을 결정을 해서 들어갔던 물건이죠. 아, 이거는 낙찰하고 기분이 되게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2등가의 차이가 거의 없네요. 거의. 네. 네. 근데 아까 네. 모텔도 한 400만 원 정도 2등하고 400만 원 정도 차이 났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정도의 그 미묘한 거는, 그리고 이제 한 번에 두 번씩이나 네. 그런 작은 차이로 내가 낙찰 받았다는 거는 감각이라는 부분을 저는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보통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얹혀 써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직감적으로 이 정도는 사람 쓸 것 같은데 해서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아, 일단은 그것도 이제 유동자금도 좀 분석을 좀 하는 편이고 네.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를 좀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죠. 네. 경쟁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써서, 그래서 일단 제가 낙찰 받은 것도 이렇게 있지만 미묘하게 이득이 된 것도 많아요. 아~ 이게 이제 낙찰사례만 보다 보니까 그런 거고 미묘하게 이등되는 것도 많습니다. 네. 그럼 이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그 입찰가를 결정하신 거예요? 관련해갖고는 이제 월세를 파악을 했던 거죠. 네네. 일단은 이제 미투라고 거실하고 원룸하고 있는 건 55만 원을 받고 있고 네네. 이제 정투는 이제 65만 원 해가지고 상가를 40만 원 해가 역산을 했던 겁니다. 네. 역산을 해서 여기에 이제 가치는 충분히 15억 이상이 날 것이다. 저희는 이제 확인을 하고 네. 입찰을 결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15억의 가치는 있는 걸 알았고 네. 근데 이제 9억에서 15억 사이를 쓰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10억을 넘겼어요. 그렇죠? 10억을 넘겨서 쓰겠다는 생각은 이제 저항선이 있으니까 딴 사람도 또 한 네. 9억대에 샀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10억이 낙찰받았지만은 5억이라는 차익분이 생기는 물건이잖아요. 네. 야, 그 생각 적중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보면은 이제 임차인이 벌써 14명이란 말이에요. 네. 이것도 제가 딱 봤을 때는 꽤 명도 저항이 꽤 있겠다. 네. 이 생각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명도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으셨나요? 제 얼굴이 명도를 전문으로 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명도에 대해서는 별로 큰 걱정은 없습니다. 사실은 네. 결과는 정해져 있는 사람인데 저쪽 상대방이 조금 기분이 안 나쁘게끔 네. 좀 받아들일 수 있게끔 당신은 이제 나가야 된다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거를 설명하는 게 조금 네, 그 여유를 좀 가지고 하면은 다 됩니다. 네. 그럼 이거 예상대로 이제 뭐 대출이 잘 나왔나요? 이거는 예상보다 대출이 더 많이 나온 케이스거든요. 얼마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나올 때 산정했을 때 6억 4천은 나온다라고 보고 들어갔었는데 네. 최대치가 6억 4천이다라고 네. 했는데 거기서 또 은행을 알아가면서 이제 7억 4천을 대출 받았거든요. 7억 4천을? 네. 이거는 뭐 어떤 것 때문에 1억이 더 나온 거예요? 이제 감정가의 기준으로 네. 상가 부분에 대한 감정을 높게 측정을 해가지고 네네. 1억 정도를 더 받아냈던 걸로 기억하고 있네요. 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실질 돈이 한 3억 정도 들어간 거네요? 뭐 세금 뭐 다 해서 그냥? 그렇죠. 3억 정도 들어갔는데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임차인들 중에도 전세를 받은 부분도 있고 보증금도 천에 네. 얼마 이렇게 받아서 네. 실질적으로 저희 돈은 다 회수한 와. 그런 사례죠. 내 돈이 안 들어갔는데 네. 월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1,800만 원? 네네, 연세로 네. 그 정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냥 이런 거는 던져놓고 네. 이따가 이제 뭐 시장의 분위기가 좀 살 때 매각을 진행을 하면 15억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가주택이 되는 거죠. 이야, 이런 거 하면은 시장을 진짜 다니고 싶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승인제 뭐 무한대고 뭐 4천만 원 들여서 4억 벌고 하면은 이게 직장을 내가 왜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네. 처음에는 네. 직장을 다니셔야 돼요. 다녀서 네. 월 이제 근로소득도 받고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돈을 또 벌고 이렇게 좀 몇 년을 하시다가 네. 이제 아, 내가 직장을 안 다녀도 의식주가 해결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만둬도 늦지 않습니다. 작가님은 그럼 그 확신의 포인트가 뭐였어요? 네, 그냥 뭐 네. 내 주거 지역에 대출이 없고 월세도 네. 나오고 네. 뭐 애들 키우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네. 이제 그만둬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 거죠. 아, 이제 근데 이제 사람
욕심이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다녀서도 충분히 잘해왔잖아요. 네. 아 그러면은 뭐 앞으로도 그냥 다니면서 할 수 있겠다. 뭐 월급도 받고.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이고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이제 직장 안 다녀야겠다. 네. 이런 포인트가 있으셨나요? 아 저는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억만금을 번다고 해도 네. 우리의 인간이 수명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서 네. 40 넘어가면서 네. 아, 좀 놀아야겠다. 아, 네. 바닷가에서 커피도 마시고 좀 동생들하고도 좀 놀고 애기들하고도 좀 놀고 해야 돈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되겠다 네, 이런 네. 생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몇 살 때 그만두신 거죠? 작년? 네.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이제 뭐 1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편합니다. 어, 너무 행복하세요. 아, 그러니까 저를 따라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시는데 네네. 같이 놀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 되게 편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내가 이제 회사 안 다니고 이제 월세가 나오는 건물이 네. 여러 개 있고 내 집에 이자도 없고 흔히 말하는 경제적 자유의 삶을 살고 계신 건데 네. 걱정 근심이 있으세요? 네, 좀 지금 하고 있는 걱정 근심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저는 이제 네. 꽉 쪼아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부동산도 막 엄청 내가 미친 듯이 사겠다 뭐 이런 마인드도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즐기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제 일종의 하루 일과 같은 게 뭐 아이들과 시간 보내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걸 별도로 치고 네. 지금 뭐 이제 포항에서 스터디 모임 네. 그거 운영하시는 거고 네. 그냥 이제 경매 정보 슬슬 보면서 괜찮은 물건 있나 없나 살펴보고 네. 있으면 가보고 네. 이런 삶을 사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바닷가에서 네. 텐트 치고 커피 마시고 네, 텐트 치고 네. 아니면 뭐 애들 뭐 수영장 오늘 그거 있잖아요. 그 조그만 이제 동네 수영장 같은 있는 거 그런 거 이번 여름에 어떻게 만들어 주지 이런 거 걱정 뭐 그런 거 좀 편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매몰되면은 인생이 재미가 없으니까 네네. 네, 좀 편하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뭐 작가님 책 읽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무조건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 네. 아, 나도 그럼 일단 작가님처럼 저렇게 상가든 뭐 아파트든 경매로 받아서 네. 이런 삶을 살고 싶다 했을 때 네. 아까 10년 말씀하셨잖아요. 네. 10년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이제 부동산이 막 꺾이고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하락장에 글을 썼잖아요. 네, 네. 지시적으로. 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고 혼자 하시려면은 책을 많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책으로만 해갖고 경험하기 힘들다 하면은 멘토를 잘 잡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거든요. 네. 저 외에도 뭐 다른 유명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네. 멘토를 잘 정하셔서 하나하나씩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1년에 내가 뭐 10개씩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1년에 한 개라도 해보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처음에는 한 개지만은 그게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이렇게 점점 늘어나겠죠. 네. 아니 그 첫 번째 책이 몇 년 됐잖아 나온 지 그렇죠? 영원으로 부동산 투자 그 책이 네 그거 한 2년 됐던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이 막 올라갈 때 이제 그때도 투자를 계속 하셨었고 네. 지금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투자 계속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언제가 투자하기 더 좋으세요? 네, 항상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좋아요? 항상 괜찮은데 네. 물건을 선별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하락장에는 뭘 사야 되고 네. 이제 상승장 때는 뭘 사야 되고 제가 첫 책에도 보면은 아파트만 샀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상가도 샀고 토지도 샀고 아파트도 네. 샀어요. 이제 네 가지 사례를 제가 실어가지고 네. 책으로 냈던 거거든요. 네. 지금은 좀 더 다양한 사례로 이렇게 책을 냈던 거고 네. 그리고 좀 욕심만 버리면은 네. 이제 조급함이죠. 조급함만 버리면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상대방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럴 필요가 내 삶이잖아요. 네. 내 삶인데 왜 상대방하고 비교를 하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조급함은 좀 버리고 네. 단계별로 스텝별로 하나하나 하라고 내가 그러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지금 막 예전에 막 100억 부자 엄청 많았잖아요. 한 2년 네. 전만 해도 네. 초기 재개발 막 하시는 분들 네. 네. 제가 좀 말렸죠 주변에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그 따라다니면 네. 안 된다고 네. 네. 그때는 말 안 듣죠. 안 듣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하락장을 한번 겪더니 네. 형님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말 좀 듣자. 좀 편안하게 좀 하자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금리 인상의 여파 이런 것도 전혀 뭐 받지 않으시나요 지금? 아 금리 인상 여파는 받죠. 아무래도 이게 레버리지를 쓰다 보니까 네. 이제 대출을 많이 일으키면은 네. 이자 부담이 이제 우리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두 배 가량이 됐잖아요. 네, 네. 우리가 충분히 그거를 이겨낼 수 있게끔 세팅을 다 해놨으니까 네. 다양지 내 수익이 수익 부분이 조금 줄어든 것 뿐이지 어차피 금리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잖아. 그쵸, 예. 그러면은 금리 올라갔을 때는 나는 이제 버틸 수 있게끔 세팅해놓고 내려갈 때 매각하면은 또 차익분이 크겠죠. 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택지 투자도 하셨더라고요. 네네. 이 택지 투자는 직접 뭐 집을 지어볼 생각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런 건 없고, 네. 이제 택지가 이제 1000세대 앞에 이제 바로 앞에 네. 택지가 이제 75평 나왔어요, 경매로. 원래 이제 택지 투자 하시는 분들은 그 청약을 받아가지고 10%를 넣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네. 저희는 이제 이렇게 아직 가치가 좀 미반영된 거, 그거를 현장에 가서 보고 네. 매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거 2023년 3월 7일에 이제 입찰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네, 최근이죠. 네. 뭐 그거 아직 갖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네. 저희도 이거를 2년 정도는 보유했다가 매각을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런 투자는 이제 뭐 어떤 개발권을 보고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같이 싸서. 아, 싸서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제 주변에 변화가 생기면서 가격이 오른다?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현장 조사를 했을 때, 아, 천세대 앞이네? 아, 좋아. 그러면은 여기가 도를 여력이 있냐 없냐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망향역이라는 네. 기차가 이제 작년 10월 달에 개통을 했어요. 네. 정부에서는 기차역을 하나 개설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개설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그 망향역 개통을 했는데 왜 개통했느냐를 봐야겠죠. 네. 옆에 보니까 그 망향공단이라고 국가산업단지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LG도 있고 뭐 네. 있고 그 망향공단이 있으니까 주변에 중소기업들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울산에 이제 그 SOL에서 샤인 프로젝트라고 네. 구조를 우리가 이제 투입을 해서 산업을 확장시키겠다고 했어요. 이 이제 돈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인력들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인근에 이제 요 저희가 매입했던 온양 옆에가 덕신이라는 네. 요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원룸과 토지가가 올라가는 거를 확인을 했잖아요. 저희가 눈으로. 그래서 이제 아 홍풍이 불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를 매입을 해야겠다고 결정해서 매입을 한 겁니다. 그 이제 경매를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인터뷰했었는데 가장 이제 실전적이시고 가장 이제 초보 이제 경매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가장 신뢰하고 따라갈 만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다 이루신 네. 거니까. 네.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 저 작가님처럼 되고 싶어요. 네. 얼마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희 회원들 중에는 3천만 원만 들고 오셔서 가시는 네. 분들도 계시고 네. 몇백 단위로 이제 저희가 공동 투자를 토지는 공동 투자를 좀 많이 해요. 네네. 그래서 대출도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자부담이 크게 들지는 않아요. 거의 천만 원 이하로 네. 했다가 어차피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조그만 시세가 반영이 돼도 매가의 두 배는 충분히 가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을 항상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공동 투자는 이제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예를 들어 내가 작가님 처음 말씀하신 3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럼 예를 들어 이제 테크트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떻게 좀 어떤 물건 어떻게 투자해서 좀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딱 이렇게 네. 저도 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사실적으로 제 책에도 70만 원으로 네. 45일 만에 1000만 원을 번 사례가 있거든요. 네, 70만 원으로도 충분히 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물건들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네, 네. 거기에 매몰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진행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뭐 개별적으로 내가 5천만 원, 7천만 원 있다 네. 그러면 물건 한 개 들 여력은 되니까 매입을 해서 바로 매각 진행해서 좀 더 불려서 나와서 계속적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쪼개서 공동 투자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시면 돼요.
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한을 두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럼 이제 막 이것저것 막 찾아봤다 보면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우려도 막 있잖아요. 뭐 요즘에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거. 네, 그렇죠. 다주택자. 그런 규제에 대해서도 뭐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신경 쓰죠. 이제 다주택에 대해 규제가 심하면은 토지를 하면 되고. 아, 네. 아. 토지가 규제가 심하면 네, 네. 주택을 하면 되고. 아. 상가를 하면 되고 뭐 다양하게 하면 되죠. 너무 한쪽 방향에 이렇게 매몰되는 네.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포항에서도 이렇게 스터디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네. 7월 둘째 주부터는 이제 네. 서울에서도 서울 스터디반을 네. 모집을 해서 네. 저희 진행을 하거든요. 네. 지금은 세 분이 이제 들어와 계세요. 세 분이 멘토분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세 분이. 저희가 이제 멘토고 네. 이제 회원들이 세 분이 이렇게, 아, 이렇게 했었거든요. 서울 분 세 분이 들어와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죠. 포항은 35명 꽉 차 있고 대기는 또 너무 많고 네네. 그래서 이제 포항에서 하다 보니까 포항 경주 뭐 인근 물건만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저희 경기도에도 서울 경기도 지역도 좋은 매물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모집을 해서 네. 같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세 명이서 시작을 했어요. 네. 세 명이 시작했고 네. 서울도 이제 세 분이서 세 명이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저희가 네. 7월 둘째 주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이제 머니에듀 카카톡방에 네. 입장을 하셔가지고 저희 일정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아, 예.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항상 조급한 마음이거든요. 조급함. 네, 저는 이제 그 조급함을 좀 버리고 욕심도 조금 내려놓고 네. 그냥 내가 한 10년만 꾸준히 여기서 성장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부동산 투자를 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이렇게 내가 2년 안에 부자 되겠다. 단기간에 어떻게 해보겠다 하면 무리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무리하면은 꼭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액 경매 투자로 직장인 탈출하기의 저자 네일로의 시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